흉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이 녀석들, 안녕. 오늘은 제가 자기 전에 책 읽남을 할 거예요. 사실, 각도를 어떻게 잡아야 하나, 진짜 엄청 많이 여기저기 왔다가 보고 왔다 갔다도 해봤는데, 그냥 거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항상 옛날처럼 브이앱했던 것처럼 그 각도를 여러분들이 그리워하실까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의 책은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어 라는 책입니다. 저번에 제가 책 읽기를 막 했을 때 뭔가 책을 읽어드린다라기보다는 제 얘기를 되게 많이 한것 같은데, 오늘은 책을 좀 많이 읽어 드릴게요. 오늘도 이렇게 제가 짠 이런 책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다 표시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고 싶은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약해지는 모습이 두려워질 때, 비가 내리기 전에 하늘이 어두워지듯이 마음이 어두워진 날이면 한바탕 울음을 쏟아내어도 된다. 언젠가부터 눈물 흘리는 것마저도 남의 눈치가 보여서 주저하게 된다. 울어도 해결되는 일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마음 놓고 편히 울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없다는 것도 알았다. 그래도 나는 당신이 속 시원하게 울어봤으면 좋겠다. 회색빛의 구름을 그대로 머금은 채 살아가기엔 생각보다 좋은 세상이다. 축 처지고 슬픈 감정을 가슴에 꽂고서 힘겹게 한발한발 나가가기엔 당신의 내일은 너무도 싱그러운 날이 많다. 자꾸 쌓여서 어느덧 무거워진 감정의 구름을 가볍게 만들어 주어도 된다. 가끔 온전히 나를 위한 울음은 필요한 법이다. 어릴 적 발을 헛디뎌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진 적이 있었다. 무릎은 피가 날 정도로 까지고 손에도 상처가 생겼다. 운다고 찢어진 살이 아무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엄마에게 달려가 울었다. 내가 잘못 발을 디딘 것인데도 뭐가 그렇게 서러웠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염없이 울었다. 그러고 나서 바지에 묻은 흙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일어나 걸을 수 있었다. 절뚝거리기는 했지만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의 소나기처럼 짧은 울음이어도 좋고 한 여름의 장마처럼 조금은 긴 슬픔이어도 좋다. 마음에 너무 오래 머금고만 있어서 큰 멍이 생기기 전에 쏟아내야 한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한다고 해서 진짜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이유의 눈물도 마음이 약해서 나오는 것은 없다. 아무리 강한 마음이더라도 몰아치는 힘듦을 잠깐 내려놓을 순간이 필요한 법이다. 힘들었던 시간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는 온통 힘내라는 응원이었다. 쥐어짜서 더낼수 있는 힘이 없는데 힘을 내라는 응원은 아무런 위로가 되어주지 못했다. 할수 있어 라는 응원 문구는 잠시라도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질책처럼 느껴졌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착잡한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렸다. 끝이 없는 터널 같은 순간을 걸어 나와보니 알았다. 힘내지 않아도 되고 지금 할수 없으면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해보는 게 좋다.
잠시라도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면 대단치도 않는 일을 가지고 유난 떨지 말라고 말하는 누군가의 목소리는 신경 쓰지 않아야 한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예전에 나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무어라 대꾸하여 반박할 여력도 없었기 때문이다. 흘려듣지 못하고 가슴 한구석에 담아놓은 목소리가 아직도 가끔 들려올 때가 있다. 그 말을 무시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에 내가 안타까워진다. 지금의 나는 작은 변화를 가지고서 살아내고 있다. 나에게 필요 없는 말은 상한 음식을 뱉어내듯 툭 하고 던져놓는다. 굳이 불편한 단어들을 억지로 삼켜내어 가슴 언저리에 맺혀두게 만들지 않는다. 유난히 남의 힘듦에는 관대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지금의 고난이 영원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오늘 눈물을 지었다고 해서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영영 울기만 해야 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나의 힘듦을 누구보다 내가 돌봐 주어야 크게 흉치지 않고 잘 지나가게 된다. 나는 믿음을 가진 종교는 없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한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구절을 참 좋아한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당신의 아픔 또한 잘 지나가리라. 무조건 참지 않아도 돼. 울지 말라는 말이 눈물을 그만 흘리라는 뜻이 아니다. 그저 감내하고 이겨내라는 뜻이 아니다. 울더라도 조금만 울길 바라는 것이다. 너무 많이 울어 눈가가 짓무르듯 마음이 짓물러 버릴까 봐. 휴지로 계속 닦아낸 피부가 헐듯 마음이 헐어 버릴까 봐. 내 가슴이 아팠을 뿐이다. 강해지지 않아도 되고 무조건 참지 않아도 된다. 다만 부탁이다. 어여쁜 사람아, 부디 조금만 아파주라. 어여쁜 사람아, 부디 조금만, 아주 조금만 아파주라. 이거 되게 멋있다. 조금만 아파달래요. 많이 아프지 말고. 이거 제가 어릴 때좀 이렇게 살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뭔가 어린 날 저한테 도움이 되는 듯한 느낌? 거절하며 살아가는 법. 여러 사람과 지내다 보면 현명하게 거절하면서 지내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살아오면서 거절의 필요성을 알기는 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고려하려 노력했었고, 이왕이면 내가 고생하는 게더 낫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내가 한번더 이해하게 되면 더욱더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될 거라고 믿었는데, 현실은 아니었다. 이거는 진짜 제가 엄청 공감해요. 아무튼. 나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와야 한다는 마음으로 했던 행동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감사의 인사는 전달받고 싶었다. 유감스럽게도 거절을 하지 못하는 예스맨인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이었다. 어떤 부탁에도 알겠다고 말하는 것이 익숙해져 살아온 탓에 나의 긍정은 그들에게 당연함이 되었다.
쉽게 거절하지 못한 대가는 꽤 씁쓸한 것이었다. 저 사람은 착하니까 부탁해도 돼. 착하다는 말은 절대 나쁜 뜻이 아닌데 언젠가부터 만만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부리기 쉬운 사람이라서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거절하지 않고 부탁을 들어주게 되면 서로에게 긍정적일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행동이다. 타인을 배려해주기 위한 마음이 결국은 후회가 되어버리도록 만드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다. 그 배려를 호의가 아니라 권리로 파악하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모른 척 넘어가고 눈 한번 감아준다고 해서 안타깝게도 내가 바라는 좋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는다. 예상하는 것보다 사람들은 편안함에 빨리 익숙해지고 고마움을 쉽게 잊는다. 그러니 거절하는 것이 조금은 껄끄럽고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스스로를 위해서 용기를 내볼 필요가 있다. 이번 한 번만 참아보지 하고 넘어갈수록 작은 서운함이 뭉쳐지고 커지게 된다. 이제 막 생긴 감정보다 오래 묵혀두었던 것이 더 크게 다가오는 법이다. 쌓이게 내버려 두었다가 나중에 쾅 하고 터지면 인간관계 자체에 큰 회의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그것보다는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서운한 섞인 소리를 듣더라도 나를 위한 거절을 연습해야 한다. 살아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잘 해내고 있는 자신에게 남이 주는 스트레스까지 가중할 필요는 없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고운 결을 가진 당신의 마음이 상처투성이가 되기 전에 작은 방어벽 하나를 쌓아두는 연습을 해야 한다. 모두에게 착할 필요도 없고 모두에게 호의를 무조건 베풀지 않아도 된다. 아무에게나 당신의 그 예쁜 마음씨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남이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 사이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 인터넷에서 진정한 충고는 충고하면서 내 마음이 아파야 한다 라는 문장을 보고서 꽤 오랜 글자들을 머금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워지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지인들에게 여러 간섭을 듣게 되는 날이 있다. 나를 위해 주는 척, 아픈 부분을 돌려서 깎아내리는 걱정이나 충고를 들은 날이면 기분이 엉망이 되어 가라앉곤 한다. 삶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전체 모습은 보지 못한 채 바다 위에 올라와 있는 작은 부분만 보고 그것은 틀렸다고 입을 여는 사람이 있다. 마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던진 말에 마음을 휘청이게 할 것 없다. 가짜 충고에 더는 속지 않았으면 한다. 이미 잘하고 있다는 것만 잊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다음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제3자의 눈으로 보면 별것 아닌 잘못도 자책하게 되고 불안함을 갖게 된다. 내가 나를 돌아보는 자세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심하게 엄격할 필요는 없다. 어려움에 흔들리는 친구에게 좌절할 것 없다고 토닥여주듯이 스스로에게도 괜찮다고 포기할 것 없다는 응원이 필요하다. 내가 나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장점을 너무 사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주 작은 단점을 너무 거대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남에게 관대한 만큼 나에게도 관대해줘도 된다. 잘하고 있는 나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아도 된다.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를 읽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저는 제 스스로가 자존감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스스로가. 근데 이 말을 딱 보자마자, 아, 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아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 2년 전, 3년 전 보컬 레슨을 처음 가게 된 계기가 이 엑소라는 그 이름이 너무나 저의 갖고 있는 실력보다 너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항상 불안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거품이라고 하잖아요. 이 거품이 걷혀졌을 때 내 노래 실력을 많은 분들이 듣고 실망하면 어떡하지? 아, 역시 엑소 거품이었네 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진짜 항상 이렇게 레슨을 가고 캔디 앨범, 밤비 앨범이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요. 아직도 저는 되게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뭐 여러 많은 분들께서 제 앨범을 다 들어주시고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해주시지만 저는 이상하게 단점이 되게 크게 보인다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제 자신이니까 제가 저한테 채찍을 진짜 심하게 휘두르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조금 여기에 나온 말처럼 남에게 관대한 만큼 나에게도 관대해줘도 된다. 잘하고 있는 나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아도 된다. 아주 작은 단점을 너무 거대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직업상 이게 많은 분들에게 비춰지고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뭔가 관대해지기란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예전에는 책을 진짜 안 읽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요? 책을 읽으면 책을 통해서 뒤늦게 배우는 것도 많아지고, 내 마음이, 내 심정이 이랬었는데 내가 모르는 척 했었구나 라고 느끼는 것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진짜 책을 보면서 위안을 얻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뭔가 제가 소리내서 많이 읽어본 적이 없어서 되게 부족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었던 것들만 이렇게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그냥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 인생 한 번, 딱 한 번만 사는 거잖아요. 두 번 살 수도 없고,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는 보장도 없고, 다시 태어난들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보장도 없고, 여러분들 인생을 너무 남의 눈치 보면서 사는 시간을 줄였으면 좋겠어요. 주변 친구들도, 오래된 소중한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뭘 하든, 그냥 만약에 옷을 우스꽝스럽게 입어도 그렇게 입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누군가는 손가락질 할지언정 내 옆에 오래 같이 있었던 내 친구들, 내 소중한 지인들은 그걸 비난하지 않을 거예요. 내 소중한 사람들 챙기기도 너무 바쁘고, 나 자신을 돌보기에도 너무 바쁜 세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정말 정말 남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정말 내키지 않는 건 거절하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키지 않는데 이 사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지. 뭐 물론 그런 마음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허락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칠 것 같다면 정말 거절하는 용기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졌으면 좋겠어요. 거절한다고 해서 아 싫어 안할 거야가 아니라 나 이러이러해서 안 하고 싶어. 내가 그거는 들어줄 그 부탁은 들어줄 수 없겠는데 어떻게 미안해라고 말하면 그게 사이가 틀어지는 거절이 아니잖아요. 정말 정중하게 거절을 한 거지. 아무튼 그래요. 흉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이 녀석들은 모든 분들이 마음 안 다치고 울고 싶을 때 참지 말고 시원하게 팍 흘려서 안 좋은 감정까지 눈물로 배출하고 정말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건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오늘 짧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읽으면서 마음에 들었던 그리고 우와 뭔가 싶었던 그 부분들을 읽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시간 되면 여러분들도 이책 읽어보세요. 저는 이만 자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잘 자요.